근데 왜 뿌리가 났어, 여기? 그렇게 나. 뿌리가 나면서 여기서 달리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거야. 밑으로 감자는 뻗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지? 어. 그러면 어떻게? 첫째 농부 조금씩. 오늘은 가을 홍감자를 심었어요. 총 7이라는 심어야 심고, 했는데요. 이렇게 심고. 금방 끝날 줄 알고 저녁 야, 7시에 시작했는데 충분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8시가 넘으니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감각에만 의존해 대충 심었어요. 20일 정도 싹 키우기로 했어요. 8월 10일쯤에 정식했고요. 자연감자는 휴면기를 거치지 않고 싹 키우기를 해봤더니 정도로. 역시나 대부분 싹이 나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흙을 위로 많이 그래서 덮으면 되니까. 그래서 올가을에는 홍감자만 기대하고 있어요. 흙을 덮을 거야. 심는 최대한. 공간은 약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밭이 좀 엉망이죠? 많이 났다. 밭을 일구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거 보시 인터넷에 난이 안 나니 세 가지로 나눠서 작업했어요. 나네. 먼저 가을 감자를 심을 밭에는 개분을 골고루 뿌렸어요. 그리고 토양 살충제로는 테라피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군뱅이와 진딧물 예방에 좋다고 해요. 2kg짜리 제품인데 가격은 17,000원 정도였어요. 참고하세요. 봉사 대신에 대유해서 나온 기참부 배추 잎채 1kg 한 봉을 뿌렸어요. 효과가 좋길 바라보고 있어요. 가격은 7,000원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복합비료는 조금 더 좋은 걸로 사용했어요. 20kg짜리 3개를 샀고 밭 전체에 한 봉지 조금 안 되게 뿌렸어요. 감자밭에는 반 조금 덜 준 것 같아요. 10kg가 채 안 되게 뿌렸답니다. 일반 복합비료가 매장가 기준으로 2만원인데 이건 칼슘 성분 등이 더 함유되어 있어서 좀 더 비싸더라고요. 큰 걸. 20kg 한 봉에 7,000원 주었어요. 홍감자? 제목에는 더 편안한 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분은 질소가 우선이고 인삼과 칼리는 조금 들어있네요.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미량 요소가 여러 가지 포함된 복합비료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7,000원이나 더 주고 샀으니 더 잘 자라야겠죠. 아무튼 올해 밑거름으로는 이렇게 주었어요. 정리하자면 기본 퇴비로 개분을 적당히 뿌려주고 토양 살충제로는 테라피를, 병의 방제용 붕사와 칼슘제로는 기참무배추라는 제품을, 복합비료로는 조금 더 좋다는 더 편안한 걸음을 주었답니다. 가을 감자밭은 비닐 멀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적 호스를 깔지 않고 그냥 심었고요. 나중에 고랑이 제초 매트만 깔면 되어요. 그리고 가끔 김내기는 해주어야겠죠? 요즘 너무 바빴어서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Thank you.
다시 fucking 너는 좀 사라져. 아픔은 내게로 밀려와 받아갈게. 말하지 못한 사랑 내 가슴 속에 묻고 언제나 너를 지켜봐 내 그림자 속에서. 네 슬픔이 나를 잠식해버릴 때